네, 주말 동안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완전 고용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건데요. 이번 주 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93%까지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이러한 흐름들 어떻게 좀 진단을 하셨나요? 네, 고용은 정말 서프라이즈한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1월부터 3개월 평균이 50만 건 미국 민간 일자리 수 창출이요. 오미크론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는 얘기라서 네. 굉장히 저도 놀랬고요. 어쨌든 예상치에 거의 일자리 창출, 지금 컨센서스 예상치가 뭐 12만 5천 건 정도였는데, 한 4배 정도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조금 계속 전월에 이어서 전월비 0.7%, 전년 동월비로는 5.7%나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양호한 고용 상황에 임금까지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만약에 오미크론이 잡히면 뭐 이러한 고용 개선 추세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좀 역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통화 정책 조금 더 긴축 기조로 가는데 네. 네, 좀 가속을 붙을 것 같습니다. 노동 참여율도 61.9%에서 62.2%까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될 10일이죠. CPI가 또 이 통화 정책 방향을 또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소비자 물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32% 정도가 지금 그 임대료거든요. 네. 주거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곡물 가격이나 이제 유류비 이런 것도 합쳐서 뭐 한 30% 가까이 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번 주에 나오는 주 후반에 미국 물가는 뭐 한 7% 정도 그 언저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추세가 중요한데 물가가 생각보다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을 조금 부추기는 요인으로 충분히 지금 작용하는 그러한 올해 1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뭐 올해 내에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연준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경제 지표를 보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실업률도 지금 완전 고용 형태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금리 인상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 6번, 7번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한 서너 번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네요. 문제는 현재 그 연준의 그 통화정책 가이던스를 적용했을 때 네. 올해까지는 여전히 그 근원 뭐 소비자 지출 물가 네네. 지수 2% 위에서 지금 물가가 놀기 때문에 네.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연준이 통화 긴축을 좀 불가피하게 만드는 물가 컨디션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의 물가 금리 상승이 일어날까 있을까 지금 일단 선물 시장에서는 3월 달에 50BP 인상도 거의 한 40% 정도 확률로 네, 네.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달 FOMC가 있는데 5월 달에도 25BP 인상을 거의 좀 70% 이상 반영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뭐 4번에서 5번, 그러니까 최소 4번. 그리고 뭐 월가의 컨센서스도 대충 뭐 한 3번에서 7번까지 다양합니다만 네. 평균적으로는 4번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전혀 얼토당토한 그런 예측이 아닌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물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그리고 당초에 예상했던 뭐 오미크론이 사라지고 뭐 물류 차질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네. 바로 물가가 진정되느냐.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이제 서비스 물가와 네. 또 임금 상승률이 이러한 그 오미크론의 그렇죠. 그 코로나19로 인한 네.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조금 진정되더라도
경기 확장에 의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또 계속될 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저는 한 다섯 번을 할지 3월에 50bp를 인상해서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3월 포함해서 4번 인상할지 아무튼 인상 폭은 1% 정도는 조금 더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125bp 인상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기조가 더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있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 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기술주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금리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을 보면 1.9%까지 올랐는데도 나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금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적이 주가를 살리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인 가이던스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좀 개별 종목별로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문제는 전년에 비해서 혹은 전분기에 비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의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조금 부담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고 또 한 가지는 네드 데이비드 이렇게 리서치 이런 데서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상위 S&P 500 혹은 나스닥의 상위 한 7개 기업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지금 30%에서 거의 한 25% 언저리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25%까지는 안 떨어졌을 텐데 한 26-27%. 이들 기업,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의 전체 시장에서의 어닝 비중이 전에 한 30%대에서 2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 언저리로 지금 더 낮아질 네. 그런 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시총 비중이 큰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이 더 이상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 메타에서도 보셨지만 하루 실효 구독자 수 페이스북이죠. 구독자 수가 일단 19억 5천만 명인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서 성장주라는 게 더 이상 성장이 멈추면 어닝 서프라이즈나 혹은 구독자나 이런 그 성장 지표가 좋긴 하지만 정체되면 굉장히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제2의 메타 이런 현상을 겪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 빅테크 기업들 혹은 나스닥이나 S&P 500 기업의 메가테크 기업들을 조금 종합해서 볼 때는 조금 더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실망스럽게 나오는 종목들이 더러 올해는 발생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주가의 상방을 조금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그 메타에 관해서는 저도 지난 시간에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2021년 4월달 정도에 이미 마크 주커버그가 이 메타의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앱 트래킹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에 의한 수익 이 부분이 반토막 이상 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 실적이 사실상 그것을 반영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관측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선생님께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투자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주들의 조금 나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실적 예측이라든지 주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놓고 보면 중기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욕구가 꽉 지금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로 가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 또 정책적 안정성을 갖는다면 수요가 내년 정도 되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메타라든지 메타박스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나스닥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겠지만 기술주는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도 가능한데. 맞습니다. 지금 뭐 올해가 어쨌든 경기 확장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경기 확장이 뭐 인플레이션을 각국 연준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잘 잡는다고 가정하면 네. 저는 내년까지도 경기 확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경기 확장에 경기 확장이라는 게 소비와 투자지 않습니까? 이 소비와 투자가 어디서 일어나느냐를 보면 말씀하셨던 4차 산업 혹은 뭐 IT 네. 내지는 IT 소프트웨어 거기를 그 IT나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충족하는 뭐 반도체 네. 기기 네. 부품 이런 쪽에서 투자와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 B2B든 B2C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실적주는 경기 확장기에는 실적주를 잡아야 되는데 네. 이 실적주를 테크 주식 네, 그다음에 그렇죠. 어떤 그 기술력이 높은 네. 이러한 기업들을 배제하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금리 상승을 금리 인상을 이 테크 주식들이 얼만큼 잘 이겨나가서 실적주 본연의 모습으로 실적 장세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게임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경기 불확실성, 약간의 밋밋한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통화정책과 물가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치르는 거죠. 지금 실적주와 이러한 그 금융 컨디션에 네. 약간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서로 맞부딪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이라서 주가가 심하게 흔들리고 변동성이 큰 장세가 전개되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지나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실적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네, 금리와 동행하는 거죠, 주가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시청자분들 또 발끈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한때는 2,5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4,000까지도 간다라고 양쪽을 다 말씀을 네. 드렸어요. 아마 이게 믿기지가 않으실 건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적금으로 돈이 몰린다는 그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적금을 둘 바에야 차라리 그 정도 돈을 잊어버리고 계실 바에 그냥 묵혀두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당분간 1년을 지나시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럽겠지만 주가가 막 출렁거릴 네. 때는 괜찮은 투자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손실난 거를 손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지금 뭐 40%, 30%, 50% 이렇게 손절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봐야 된다는 측면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MSCI 시장, 선진국 시장으로 지금 신흥국인데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4천 뛴다 막 이런 낙관적인 막 전망도 주시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 진단을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네, MSCI 지수 들어간다고 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득실이 반드시 플러스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이 증가하면 뭐 4,000포인트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조금 어닝에 대한 조금 정체가 보입니다. 네. 네,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코스피 기업들의 지금 이익 전망도 작년 대비 올해나 네. 혹은 재작년 대비 작년이나 이런 어떤 서프라이즈한 것에 지금 약간 잔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대비 올해 어닝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닌데 네. 뭐 수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 이상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근데 수출 증가율만 해도 작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에 비하면 올해 한 10% 내지 15%의 증가율은 굉장히 낮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듯이 조금 약간 성장의 기울기에 대한 착시 때문에 시장이 네. 조금 미래 이익을 앞당겨서 사용하는데 그렇죠. 즉 포워드 EPS를 끌어다 오는데 네. 끌어다 쓰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다. 조금 시간이 경과하거나 그렇네요. 이 매크로의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져야 어닝의 사이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데 지금 상반기는 이런 면에서 조금 예, 그럼 좀 갇혀 있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어닝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속시원이 뚫고 올라가는 그런 예. 국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BOA에서도 내놓은 증권사 분석을 보면은 이머징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 시장이 뭐 1월 달에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지금 회복 속도는 이머징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도 이제 경기 사이클의 특성을 조금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경기 사이클은 앞으로 뭐 이번 경기 사이클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좀 긴 흐름에서도 호흡에서도 조금 뭐 이 부가가치가 높고 R&D 비중이 높은 예, 그리고 지식 집약 산업 네. 그리고 또 4차 산업 계열의 새로운 빠른 속도의 어떤 기술력이 접목되고 응용되고 파생된 그런 아이템에서 이 경기가 주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선진국이 훨씬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흥국권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중국이 이제 각축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인 경기 확장기에 좀 벌키한 소재, 부품, 여러 가지 뭐 해운이라든지 철강 소재 이런 부분에서 이머징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이번에는 약간의 공급 과잉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는 경기 확장기라는 점에서 네. 조금 그 선진국 대비 신흥국이 주가 상승률 면에서도 주가 성과 면에서도 조금 낮지 않을까,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조금 매수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흐름을 보면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반등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뭐 1분기까지 뭐 다음 달까지는 뭐 3월 뭐 중 16일이 이제 FOMC가 또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뭐 좀 지나야 외국인들도 이머징에 대한 투자의 포지션이 조금 그 생각이 정리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 불확실한 상황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머징 시장에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늘리거나 네. 또 적극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릴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또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글로벌 달러가 아무래도 상반기 조금 좁혀서 보면 뭐 다음 달까지 1분기까지는 약간 완만한 추가 강세가 있지 않을까.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95, 6 정도 되는데 네. 조금 뭐 유로화가 지난주에 살짝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달러가 조금 더 달러 인덱스가 96에서 좀 97, 8 정도로 좀 완만하게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런 과정에서는 외국인들도 좀 글로벌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신흥국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늘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불확실성 우리 손현정 앵커가 질문을 네. 주실 것 같고 제가 그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주 미시적인 그 몇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년부터 올해부터 주식에 대한 이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을 하는가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앞으로 주식 시장에 투자에 어떤 영향을 내년부터요? 줄 것인지 네네. 네, 내년부터 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그게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개인의 매수세 개인들도 여러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 0.1%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조금 뭐 안 가본 길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이렇게 단언적으로 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뭐 지금 2023년 내년부터 과세가 되면 네. 자본이득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일어나면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네. 뭐 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개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그 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조사에 의하면 최대로 잡더라도 전체 그 활동 계좌 수 한 네. 4천만 개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서 한 5% 미만이거든요. 네. 과세 대상자가.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2%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큰 손이 조금 주춤하면 네. 결국 시장 활성화가 그렇죠. 같이 조금 저해를 받는다. 시장 활성화율이 좀 떨어진다.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경기 하강기라든지 본격적인 뭐 위험 관리기에 들어간다든지 주식시장이 전체가 좀 흔들릴 때 더 큰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게 과세 대상될 수 있는 개미 투자가 개인 투자가 분들이 2%에서 5%다 그런 말씀에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규모가 조금 크지 않다라는 거죠. 크지 않다는 네. 말씀인 거죠. 우리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 시장 그 믿을 건 지금 실적뿐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무역 적자가 1월 달도 사상 최대였고 그래서 12월과 1월 이렇게 연속해서 무역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 괜찮은 건가요? 네, 올해 뭐 3% 성장률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수출 7천억 달러 뭐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무역 적자인데요. 무역 적자가 간접적으로는 기업 마진이거든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수입 증가가 지금 1월 달 무역 수지가 이제 역조가 된 가장 큰 주범이 에너지 가격 상승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될 거냐, 어느 시점에서 진정될 거냐 그런 건데, 뭐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위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수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OPEC의 정책 결정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완만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유가는. 네. 그런데 수입 물가에 반영되는 어쨌든 에너지 가격 내지는 곡물 가격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은 역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네. 이동평균선으로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마진 축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상반기의 무역 역조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 기업들의 이익이 원가 상승 혹은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그 좀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지금 92달러까지 넘어선 상황이고 뭐 이번 달 안에도 100달러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완만하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피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 건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뭐 WTI 기준으로 한 120달러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뭐 지난번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147달러를 찍었는데 좀 유가도 사실은 뭐 ETF라든지 금융시장의 컨디션이 굉장히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쏠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향을 한번 틀면 꺾이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그 가속성을 띠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바로 진정되지 않는 한 그런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북반구의 계절이 조금 온화해지는 2분기 이전까지 즉 네 달까지 한 11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를 찍고 지금 완만하게 하반기 다시 평균 유가가 한 80달러 배럴당 한 80달러 이하로 진정되는 그러한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거시적인 뭐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말씀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경제는 또 3월 달에 부동산 문제가 올림픽 이후에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오미크론 사태가 어떻게 또 확산될 가능성이 스텔스 뭐 코로나는 또 괜찮을 것인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저 세금 관련 여쭤봤는데 제가 깜빡 또 잊어버렸던 게 공매도 네. 요즘 이 논란이 많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개인들을 엄청나게 울리고 있는 부분 중에 공매도가 있다라는 불평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대선 공약에서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전면 폐지는 어렵지만 좀 제도를 손봐야 되겠다라는 지금 여론이 조금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 종목의 대형주 중심의 공매도는 사실은 뭐 폐지될 수가 없죠. 개별 종목 선물 옵션도 있고 네.
또 주식시장 선물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형주, 네. 코스닥, 특히 코스닥 종목의 공매도인데 이 부분이 좀 속된 말로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돼 있다는 네.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코스닥 시장, 특히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도는 네. 조금 뭐 개선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내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공매도라든지 세금 문제 같은 거는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